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갔지요.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이 밤에 무슨 빵인가?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는가? 우리 애들이 겨우 잠들었다네. 나도 많이 피곤하니 그만 가시게. 다음에 주겠네. 그래도 좀 부탁하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자네 친구 부탁이네. 이보게, 일어나 나 좀 보시게. 이보게. 아 참나, 그거 되게 귀찮게 하는구만. 알았다고, 알았어.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귀찮게 졸으면 저라도 그렇겠네요. 그러니 구하세요. 받을 것입니다. 찾으세요. 얻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저를 조릅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하마하니까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성령을 주시겠지요.